네, 안녕하세요. 네, 군산시에서 수도자 가고 있는 39살 최병용입니다. 네, 제가 이 바이오플랜 분열박사를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는요. 바이오플랜 그 회사 쪽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시범포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지금 이모작인데요. 6월 13일 날 저희가 이양을 했어요. 아,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분열박사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, 우선 첫 번째는 잎의 농도 그 짙음이 좀 다르더라고요. 분열박사를 사용한 논이 훨씬 그잎 색깔이 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양의 모판 수를 좀잘 제대로 맞추고, 그 모판에 지금 뿌릴 때 골고루 잘 뿌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모판에다 이거 뿌리고 나오는 게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불편함은 좀 있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충해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.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홍명나방이 좀덜탄 거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좀 수확량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고요. 이모작들을 지금 심은 것들 중 비교를 해봤을 때, 지금 우선 이모작이라고 하기에는 폭이 차는 것도 너무 좀잘차 있고, 이삭 길이도 길게 잘 빠져가지고 수확량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.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는데, 사실 지금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이 보여서 좀 품질 면에서도 좀 고품질을 기대하는 하고 있어요, 사실.